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 라운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유로바이크 2022에 참가하려고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가는 길인데요.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길에 이제 경유지에 두바이가 있어요.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다 보니까 두바이에 이제 경유를 하게 됐는데 여기 라운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라운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한번 켰습니다. 한번 쭉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여기 라운지는 우선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4층이었죠. 이 4층의 거의 절반 정도를 비즈니스 라운지로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디저트도 굉장히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우선 여기가 하나의 디저트 바예요. 커피나 뭐 차 그런 케이크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바가 따로 있고 방금 저희가 앉아 있었던 데는 중동아시아 음식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저 끝에는 오에시항동 라운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좌석 수나 뭐 이런 게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여긴 아시안 푸드네요. 아시아 음식들이 뭐 갖가지 있네요. 갖가지 아시안 음식 따로 있고 인터내셔널 음식 따로 있고 또 미들아시아 중동아시아 음식 따로 있고 저쪽 한번 가볼까요? 뭔가 끝없이 있습니다. 자리가 우리나라에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라운지를 가보면 샤워실 한번 쓰려면 예약해서 한 뭐 엄청 기다렸다가 이제 막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그냥 너무 넓어가지고 막 써도 될 것 같아요. 막 써도 와 끝이 없네. 와 저쪽에 바가 있네. 바가 와 이렇게 아날로그 플러스에 다니면서 출장을 가는 길에 이런 좋은 곳을 들리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여기는 약간 다른 데보다 와 다른 데보다 술의 종류가 많은 그냥 바군요. 어. Can I try it? Yeah. 약간 모야시장동 세 가지를 어쨌든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한 가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모야시향도 이런 설명도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런 라운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샴페인을 모야시향동의 종류별로 이렇게 해놓은 건 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요. 얘는 약간 일반 모야시향동보다는 약간 단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드라이한 것 같고 이거는 모야시향동 넥타 임페리얼이고 이거는 모야시향동 그랜트 미티시 2013. 아 너무 좋네요. 이제 모야시향동 라운지를 이제 벗어나서 충분히 마실 만큼 마셨으니까 2차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진짜 좋은 게 사람도 많이 없고 여기가 비즈니스 라운지의 일부분인데 퍼스트 라운지는 또 따로 있어요. 나중에 진짜 퍼스트 라운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 라운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로바이크 2022를 참가하러 지금 왔습니다.